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요거는 개비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비름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제가 참비름이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참비름이랑 조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비름이랑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요. 개비름과 참비름이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개비름과 참비름은 다른 줄 알지만 한 종류라고. 그래도 어르신께서 개비름이라고 하시니까 오늘은 개비름으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검색해 보시면요, 개비름 쳐도 참비름이 나오고 참비름이 쳐도 이 개비름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도 비름나물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깻잎같이 생긴 비름나물. 이 개비름으로 혹은 참비름으로 나물 한번 해볼게요. 몇 번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겠습니다. 물이 끓으면요, 이 개비름을 넣겠습니다. 한번 팔팔 끓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나물 같은 거 삶으실 때는 시래기 나물만 냄비 뚜껑 같은 거 덮고 하지만 보통 이런 나물은 뚜껑을 안 덮고 삶으셔야 됩니다. 뚜껑 덮고 삶다가 혹시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물은 삶으실 때 시간 같은 거는요, 요 줄기 요 끝부분 있죠. 이 줄기 끝부분. 이 끝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시고요. 이렇게 여기를 한번 또 눌러볼게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눌러보시고 좀 물러졌다 싶으면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물에 두 번 헹궈서 아주 차갑게 식혀서 이렇게 하나 짜고요. 그리고 좀 남아서 한 요 반 정도, 이 정도. 자, 양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이제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이거는 파 다진 거죠. 마늘 다진 건 조금만 넣을게요. 이거는 간장, 된장, 뭐 소금 뭐든지 아무 걸로나 무쳐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된장으로 무치겠습니다. 된장은 한 스푼 하고요. 된장에 따라서, 된장 짠맛에 따라서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넣는데요. 저는 된장이 많이 짜지 않아서 한 두 스푼 넣을게요. 이게 지난번 제가 늘리게 했던 짠 된장을 콩을 삶아서 늘리게 했던 된장이거든요. 자,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나물을 넣고요. 무치겠습니다. 이거를요, 초고추장에다가 새콤달콤하게 무치기도 하시더라고요. 개비름은 씻을 때 약간 미끄덩미끄덩 하는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에요. 통깨좀 넣고. 바로 무쳤을 때는 조금 간이 좀 세네 싶은데 시간 지나면 간이 배이거든요. 간이 겉에만 발려 있어서 이렇게 입에 들어가자마자 짜게 느끼는 거거든요. 속으로 스며들면 이제 간이 맞아집니다. 개비름 된장 무침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